그래서 너희들도 조심 안 하면 이런다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. 자기야. 학교 이제 갔다 오면은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없어요. 학교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PC방이나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.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? 그래서 또 많이 이제 혼냈죠. 그때 너무 엄하게 키웠던 것을 아들도 아니고 딸을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수지야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. 그 마음은 아빠가 오직했겠냐. 근데 또 받아주고 크면 이해 컸으니까 이해하라고 봐요. 아, 네. 그래요. 아버님이 깜짝이야. 네, 서울 분이신가 봐요. 근데 네. 그 왜 그 네. 아빠 얼굴만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? 그러게요. 네, 너무 놀랐어요. 아니, 왜 울어요? 모르겠어. 아빠 안 본 지는 얼마나 됐어요? 글쎄요, 좀 오래된 것 같은데. 근데 아버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오셔서 그냥 우리 수지가 집에 오면 안 보여 부러요. 아, 근데 아니, 아빠 저... 얼굴만 봐도 이렇게 금방 눈물이 터져가지고. 아버님이 네. 너무 미남이세요. 미남이시네요. 정말로. 네. 태권도 관장이었어요? 네, 아빠가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. 아,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제 소꿉놀이 한참 할 때 저렇게 네네. 격파 띵틀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. 네. 아하. 네. 와, 그럼 굉장히 무서우셨겠어요? 그냥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아빠, 뭐 이런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동생이 뭘 안 하면 누나들도 맞고 누나들도 이제 혼이 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. 군대식이네요. 괜찮아요. 네. 네,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서우면 이렇게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엄격해도 뭔가 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렇게 다 강단 있게. 네. 너무 무서운데 그냥 몰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. 그리고 저, 방금 저는 그러니까 PC방이랑 노래방을 많이 갔다 그랬는데 PC방은 안 갔어요. PC방은 아빠 오해하고 있는데 네, 노래방은 제가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. 네. 노래방에서 정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무슨 학교에서 축제가 있으면 저는 정말 막 밤을 새서 제가 막 그런 거 다 짜서 반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어요. 아빠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무섭지만 그냥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해야겠다. 좀 네,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건 뭐 틀림없이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. 집에 들어오면 애가 안 보인다고. 그거 좀 보세요. 아이고. 네네. 이때 들어오면. 야. 이때도 이거 했네, 이때도 이거. 오랫동안 했네요. 그 노래방은 이때부터 다닌 거예요? 아니죠. 너무 예쁘다, 그죠? 정말 예뻐요. 네, 정말 예쁘다. 얼짱이었어요? 아니요, 얼짱. 아니 좀 이렇게 인기는 좀 있었어요. 본인 입으로 어떻게 얼짱이라고 얘기해요? 얼짱. 아니 왜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. 저는 공인된 얼짱인 거죠. 아니야 이때 하루에 세 번씩 헌팅을 받았대요. 길 가다가. 나랑 너무 비슷하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전화번호. 나이도 물어보고 뭐. 캐스팅도 되고 그랬었어요?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팅 모델을 했었어요. 알바 같은 거였는데 그때 또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생인 줄 알고 캐스팅 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중학교, 고등학교 때 그 성숙했던 네.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? 아니요, 계속 얼굴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씩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네. 변하고 있어요. 네,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. 네. 네. 누구 닮은 것 같아요? 제 생각에요, 위에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아요. 눈매는? 네, 여기 밑에는 엄마를 조금 닮았어요. 어머님도 그럼 니인이십니까? 네. 이제 애기가 이제 애기가 제가 셋인데 수지가 둘째거든요. 근데 수지는 되게 보면 어릴 때부터 당차고 엄마한테
징징거리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사달라고 뭐 떼써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내 징징거리지는 않지만 본인이 정말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